본부장님이 어쩌고 계십니까? 영아림 씨. 예? 어제 말씀드렸던 분입니다. 우리가 자기 새우가스를 베꼈다고 제기하셨던. 죄송한데요. 다른 분들은 자리 좀 비켜주세요. 저희 둘만 얘기하고 싶네요. 안 된 건가요? 저 여자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? 뺏겼다는 의심이 벗어지지 않는답니다. 꼭 당사자와 얘기를 해봐야겠다니까 들어줘야죠.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쳐. 흰색 보니까 딱 돈 두드리는 폰 같은데. 본부장님께 다 말씀드렸는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? 거기에 볶음 콩가루 넣으셨죠? 네.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죠? 뭐, 딱히 어떻게라기보다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해본 거예요. 본인도 메뉴 개발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잖아요. 우리가 메뉴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 나오는 건지요.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보세요. 볶음 콩가루를 넣게 된 계기가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에서 해산물 요리에 땅 콩가루를 넣는 것과 인도에서 새우튀김 요리에 렌틸 콩가루를 넣는 것에서 차가 났어요. 이런 것처럼 그쪽도 볶음 콩가루를 넣었을 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, 계기. 그게 뭐냐고요.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. 눈빛도 불안하고 꽉 찐 저 손도 그렇고. 말해보세요. 우연이라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. 꼭 스토리나 계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된 거예요. 아, 진짜 이러시기예요? 그걸 나더러 믿으란 말입니까? 사실이에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베낀 거 아니라고요.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용서해드릴 용의가 있어요. 대기업에서는 이게 많은 메뉴 중에 하나지만 저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.